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단백질 필요하거든요. 산양유 단백질 좋은 거 아시죠? 특별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조선제약에서 내놨습니다. 최고급 산양유인데요. 이번 TV 구독자님들께 50% 파격 할인합니다. 080-710-5555로 전화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엄선해서 애국기업, 그리고 좋은 제품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야, 광주 데일리 뉴스의 멋진 세계 만평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떤 분이 떴는데요. 광주 일보도 아니고 광주 데일리 뉴스라고, 인터넷 신문인 것 같은데,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신문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광주 하면 아시죠? 와, 골수인데, 여기서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제목이 민주당 86그룹 장렬하게 용퇴해야. 편집인이 썼네요. 신현호 편집인 대표가. 그러니까 광주를 말하자면 상징하는 신문의 대표 편집인이 쓴 글입니다. 의미가 더 있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파리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송전 대표는 86그룹의 대표 정치인으로 도덕적 책임이 앞선다. 그럼에도 즉각 귀국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달리 86그룹들이 언짢아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 그 당시엔 어땠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들의 인식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운 나쁘게 걸렸다는 인식은 국민인 마음에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다.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사건으로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추악한 자화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 출당 등 초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마치 사람에게 붙잡힌 도마뱀이 꼬리를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처절한 참회와 대국민 사죄다. 그리고 책임 있는 용퇴다. 송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정치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림이 친다. 송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은 86운동권 출신 정치 세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파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 있다.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고 중병에 걸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장 정치적 수술대에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 86 용태론은 민주당에서 선거철마다 쇄신책으로 나오는 단골 소재지만 당 주류에 포진한 86그룹은 언제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조건 없는 정계 은퇴를 표명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원래 직업인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정치권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기득권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긴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이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말만 앞세운 개혁에 어떤 미래가 있느냐고 국민이 묻는다. 정치권은 꿀먹은 벙어리다. 총선을 1년을 앞두고 청년 정치인과 원외에서 혁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공천 경쟁을 위한 신구 갈등만이 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86그룹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당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망설임 없는 결단에 함께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 86세대 용퇴 이후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총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실제 86세대 물갈이가 세대 간 갈등으로 변질할 때 유권자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다. 지역의 정서, 당 기여도 등을 무시한 채 특정 연령대를 기준으로 물갈이하는 것도 민주주의 정당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를 열망하는 정치 개혁이라는 국민의 간절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바뀌면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진다. 지금이 최대 위기이고 미래가 가장 어두운 시기이다. 이제 결단해야 할 그때가 온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원은 물론 민주화의 훈장도 달고 산업화의 꿀을 빤 86그룹은 이제 장렬한 용퇴를 스스로 해야 할 때다. 이번 의혹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치와 이별하고 송전 대표의 말처럼 학생운동을 하던 때처럼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숙명이다. 결론도 정답도 내려놓음이다. 버거운 짐 이제 내려놓으라. 자, 이렇게 광주 데일리 편집인 대표가 일갈을 했는데요. 야, 여기서는요, 묘한 뉘앙스를 저는 느꼈습니다. 역시 광주구나.
민주당을 그 아끼는 마음이 그냥 아유 아주 그냥 뼛속 깊이 행간에 촥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광주에서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너네들 빨리 책임지고 물러나서 민주당을 살려라 이거예요. 민주당 살려야 광주가 산다. 끝까지. 야 진짜 징글징글. 좋아요. 맞아. 아유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그렇게라도 민주당을 살려야 돼. 그래야도 살아나야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수당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영남만 있어야 돼요? 호남도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죠. 아유 좋아요. 그런데 민주당 살리는 길이 지금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역시 광주인데 이제 86그룹 장렬하게 용퇴해야 된다고 쓴소리를 했잖아. 이건 아주 좋습니다. 86그룹은 광주에서부터 이제 버림받은 거예요. 광주 데일리신문의 편집인 대표가 민주당 86그룹 장렬하게 용퇴하고 민주당 살리라는 거니까 이제 86그룹은 끝난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도 외면받으면 끝났죠. 여기서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서 볼 때 역시 광주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86그룹 버거운 짐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라. 장렬하게 용퇴하라. 그런데 이 송영길과 이재명의 관계라든가 이재명의 비리 같은 게 지금 켜이 쌓였잖아요. 그럼 86그룹과 이재명 지금 이재명을 위시로 한 지금 그룹 다 내려놓고 민주당을 살려라. 이렇게 해야 옳죠. 이재명에 대한 얘기 이재명이 이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송영길 그다음에 86그룹 장렬히 전사하고 이재명 밀어.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니까. 이재명 살려야 된다. 이재명 죽으면 민주당 죽는다. 이런 분위기도 왜 읽을 수 있냐면 왜 이재명에 대한 왜 딴 데는 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송영길이 왜 인천 계양을 이재명한테 줬느냐. 왜 알토란 같은 자리. 그리고 당대표 만들 때 왜 반칙을 쓰면서 이재명한테 당대표를 만들었느냐. 4452 하면서 예? 정세균 표 무효표를 만들고 왜 그랬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건데 이재명 얘기가 한마디 없어요. 이거는 역시 근데 그 광주 민심을 향해서 거기까지 바라는 건 우리의 무리일까요? 이럴 때 좀 광주 시민들이 이재명, 송영길 너네들로는 안 된다. 환골 탈퇴해야 돼. 너네 싹 물러나고 이재명 수사받고 송영길도 수사받고 방탄으로 당대표 지키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광주여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민주당을 혼내야 된다. 무조건 민주당을 감싸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해야 진정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바라는 게 아닐까요? 민주당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송영길 너는 빨리 용퇴해라. 이재명 얘기는 입도하는 거야. 이재명 살려야지. 가만있어. 이재명까지 죽으면 민주당이 다 초토화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안 되지. 총선이 1년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애국일까요? 애향심은 있을 수 있겠다. 애향심. 광주하고 민주당은 어떤 사이인데 땜빵으로 해서라도 총선은 이겨야지. 그 땜빵은 송영길은 잘라버리고 이재명 중심으로 이겨야지. 조금 더 장렬하게 저는 여기 서울시민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에요. 서울시민으로 경상도도 이저 부산 같은 데서는 민주당에게 여러 차례 많이 내줬잖아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많이 가져갔잖아요. 민주당이 부울경에서도 가져가고 자 그렇다면 호남에서도 그참 한두 석이라도 내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지지율 좀 하락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저는 서울시민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손절할 때는 해줘야죠. 그런 범법자를 광주가 손절을 해줘야 대한민국 국민이 이야 그래 광주도 무조건 범법자를 감싸지 않아. 민주당 무조건 감싸지 않아. 이렇게 그런 광주도 우리나라 애국자들이요. 거시기요. 이러지. 끝까지 광주 시민들 나라 살립시다. 광주가 살려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범법자가 당대표 되고 당대표가 총선 진두지휘하고 그 범법자를 양산하고 안 되잖아요. 송영길만 내칠 게 아니라 이재명 문재인까지 따끔한 혼을 내줘야 진정한 광주 시민이고 진정한 애국 시민이고 진정한 그게 통합이에요. 범죄인을 감싸면서 통합하자? 그럼 조폭하고 통합하자는 겁니까? 범죄하고 통합하자는 겁니까? 김일성하고 통합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광주! 근데 이거 장렬하게 86그룹 용퇴하라는 건 멋졌습니다. 한 달만 더 나가주세요. 한 달만. 광주요. 멋지잖아요. 우리 친구 광주 많아요. 아, 그 친구도 애국자들 많은데. 한 달만 더 나가주세요. 충성 광주 호남 예!